지적인 게임, 트레이닝 게임, 8단 합체, 10단 합체, 15단 합체. 이건 뭐 사파리 게임이 나오는데. 아, 무리잖아. 자, 이거 나와 있어요. 자, 이건 다 보여드렸죠. 레인보우라는 게 있더라고 하는데 레인보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레인보우는 못 봤어. 아, 이런 제품들을 사서 두고 하나 사갑니다. 자, 여기 변화가 되어 있고 조금 많기도 하라. 자, 무진장 나오고 있는데, 자, 보면 사파리 중 하나만 사갑니다. 하이퍼 트레이드 룹 사파리. 여기는 이마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네, 어제 이마트에 갔더니 여기 제품이 나와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. 오늘은 그냥 대충만 보여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DX 사파리킹이 새로 나왔는데 가격은 대형마트나 뭐 반다이몰 보시면 6만 5천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이거는 그 기존의 그 트레인포스 그 트레인킹하고 그냥 비슷한 느낌?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 개의 사파리 트레인을 합체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, 이 제품 말고요 좀 더 큰 거 DX 하이퍼 트레인 엠퍼러 해가지고 그거는 무려 가격이 11만원입니다 꽤 상당히 비싼데 대형마트 가시면 종종 나와 있고 왕구점 같은 데도 판매되고 있는데요. DX 트레인과 뭐 동일한 금형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고요. 이런 식의 모습이고, 로봇트가 변신하면 저렇게 되고, 자, 사자 모습으로 변신하면 이렇게 사파리킹으로 변신이 된다고 합니다. 무진장 큰 것 같은데 열차가 다섯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사파리, 라이언, 이글, 와이어캣, 엘리케이터, 팬더 대형이 있는데 13대의 차량을 연결하면 총 길이가 1.2m로 상당히 길죠. 로봇도 된다고 그러는데, 자, 이거 좀 만져보고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형마트 가시면 물건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, 트램포스가 이렇게 생긴 게 처음에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거 감안해 보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형마트 가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